정치 뉴스 확보. 임진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돈이 한번 돌게 만들 목적으로 만든 정책입니다. 종이 카드 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카드가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태평 성대를 꿈꾸는 방송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태평 꿀성대 박은성입니다. 아메어사 축구다. 우리 태평 꿀성대도 새롭게 한번 태어나봤습니다. 저쪽에 사카 쓰고 계시는 분 한 분 계시죠? 아까부터 이 연습 시간에도 계속 저러고 계시더라고. 네, 어쨌든 좋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순서로 정책 뉴스 먹방 시간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화폐, 우리 경기도의 제일 큰 아주 기둥 정책 중에 하나인 지역 화폐, 이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임진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야,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요. 자, 임진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머리에 역시나 가늘 쓰셨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쓰던 그 저렴한 가닥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따로 마련해 주셔서. 그렇습니까? 네, 썼습니다. 임진 사무관님이 그 지옥화폐에 관련된 또 동영상도 교육용 동영상이죠. 이 찍으셨는데. 나는 돈도 6% 싸게 산다. 31개 각 시군입니다. 경기도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되죠.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저기 우리 유시마로님께서 지난번에 그 지역화폐 관련해서 또 한참 그 보도뉴스탑 세 분 거기에서도 활약을 많이 해주셨고.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유시마로님. 저기 얼굴 이거 한번 살짝만 들어봐. 아, 가리세요. 아니 화면에 가리는 게 훨씬 잘 나오네. 근데 아예 낫죠 그냥. 아니 들리지 말고 가려놓으시고. 4월 1일에 10여 개 지자체가 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네. 총 31개 시군 중에 10여 개가 발행이 들어가는데. 네네. 지역화폐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우선 경기 지역화폐는요, 제한을 좀 두긴 하지만 그 몸으로 따지면 모세혈관과 같은 어떤 서민경제나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돈이 한번 돌게 만들 목적으로 만든 정책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복지 정책까지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경제와 복지를 연결해 하나의 예산으로 중첩 효과를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역화폐 저는 참 좋거든요. 근데 지역화폐는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런 질문이 많아요. 네네네. 왜 하냐? 네네. 만 원짜리도 있고. 아하. 이제 법정화폐라는 게 있는데. 네. 굳이 각 지역마다의 그 지역화폐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근데 좀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화상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 뉴스에 그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우리나라가 가입됐다 했는데. 아, 3050이요? 들어보셨나요? 아, 3050은 30에서 30대에서 50대까지. 아, 그건 아니고요. 아, 네. 소득 3만 불에 인구가 5천만이 되는 나라인데. 네. 제일 먼저 된 나라가 미국이고요. 아, 미국.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군요. 일곱 번째로 된 건데. 이야. 작년 그 통계 수치 같은 걸 보면 호재적인 내용이 많아요. 네. 수출 규모가 5천억 불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아하.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불을 넘어섰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그 만 불이 GNP가 만 불 된 게 94년도예요. 아, 그렇습니까? 94년도요? 94년도. 얼마 안 됐네요. 네, 94년도에 만 불이 막 6교마다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되면 한 3만 불 정도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살기 좋을 것 같다. 근데 상공 클럽에 가입됐다고는 하지만 살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를 막 따라가다 보니 끝내는 소득 불평등한 구조나 불공정한 사회가 초래돼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좀 이제 지역에 돈이 돌아야겠다. 네. 몸으로 따지면 모세혈관에 현금이 돌게 만들겠다. 피가 돌게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경기지역화폐가 성공을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경기지역화폐의 발행의 주체는 31개 각 시군이에요. 네. 그리고 발행의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네. 이를테면 이런 종이형이 있고요. 이런 게 이제 각 시군별로 IC칩이 내장된 카드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카드가 상당히 다채롭네요. 예쁜데요. 그 각 시군의 그 특징과 장점을 아... 알리고 싶은 걸 좀 한 네. 거죠. 이야, 이걸 그러니까 약간 군포 지역 화폐는 군포 애머니, 여주는 사람 중심 행복 여주, 여주 사람 카드. 네. 좀 전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네. 사용자인 우리 도민께서 사용하기 편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카드를 쓰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카드를 채택을 했고 아,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니, 예. 아, 나 지금 순간적으로 아니 우리 둘만 있는 줄 알고 아니 거기 뭐가 있었네. 아, 그래서 네? 이제 존재감을 조금 드러내는 시기가 아니 잠깐만,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일부러 안 움직이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니면 컨셉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이 경기지역 화폐가 온누리 상품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 유정원님 얼굴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위로 좀 써주시면 안 돼요? 그 2부에. 온누리 상품권은 그 전통시장이나 등록된 3점과 상권활성화 구역에서만 통용이 되는 화폐고요. 경기지역화폐는 그런 그 전통시장 상점가를 뿐만 아니라 골목 상점가에서도 대부분 쓸 수 있는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외에 일반 상가에서도 하다못해 머리를 깎거나 뭐 가능합니다. 가게, 네, 구멍가게 그냥 매점 가서 뭘 살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제한업종이 몇 군데가 있는데 백화점, 뭐 대형마트, 그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아.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긴 유흥업소 같은 데는 잘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아니 그건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근데 유흥업소를 말씀하셨는데 단추가 풀렸습니다. 이런 거 또 편집해서 나가요. 그런 얘기하면 상인들이 그 다양한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청년 배당은 사러 갈 때 제가 6% 인센티브가 있는 지자체라고 한다면. 10만 원을 가지고 충전을 하면 10만 6천 원이 충전이 돼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구매할 때 받는 인센티브고 상인들은 이제 그런 소비자들을 많이 받아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자체 프로모션으로 할인 행사나 인센티브 적립 행사를 병행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책 먹방 자객님. 왜 또 아, 질문 있습니다. 아, 궁금하신가요? 그 수수료 무료 이벤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모바일로 할 경우에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하나요? 수수료 같은데. 네. 수수료 무료는 없는데요. 없습니다. 가맹점마다 실패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그 카드 결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상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하고요. 그냥 제로페이라고 불리우는 부분하고 경기 지역 화폐하고는 어떤 정책적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예. 제로페이는 가맹점의 수수료를 이제 0%로 이제 안 받게 만든다는 정책이라면 경기지역화폐는 수수료는 내셔야 하지만 만 원 손님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지역화폐 정책이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올해 연도 우리 정책 발행분 청년배당이나 공공사도 조립이랑 6% 10% 할인할 테니 좀 사주세요 하는 일반 발행분 합쳐서 금액이 4,962억 원인데요. 4,962억 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좀 막무가내로 곱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1인 가구 도시민의
그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이 한 248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거를 단순히 우리 경기도민들의 세대수랑 곱하면 한 해 한 158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10%인 한 15조 정도를 경기지역화폐로 통용이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웬만큼 잘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아까 열심히 또 질문을 준비하시던데 자객님. 이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숨쉬기 곤란하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 경기도의 지역화폐의 자랑거리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모든 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는 게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는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가지고 동시에 발행한다는 거. 아 동시에요? 네, 한 지자체도 빠지지 않고 함께 이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함께 출발했고 함께 준비했다는 게 저는 자랑 같습니다. 그럼 4월 안에 전부 다 31개 시군 지역화폐가 전부 다 발행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발행도 완료되고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도 다 되고요. 아 그렇군요. 보니까 임진모 장관님 혼자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안 하겠다 하는 것도 막 일일이 저기 설득시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아 집행부에서. 근데 어쨌든 아니 그 이 전문가로서 31개 시군을 어떻게 그 설득시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소득 불균형이 심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돈도 잘 안 돌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나 뭐 이렇게 기회가 부족한 시기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어떤 잘 맞았다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나 진짜 저 자객 웃게 생겼어요. 아니 좋으시는 거 아니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 끝으로 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 뭐 도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 실제 그 10만 원 매출이신 자영업자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폐업하지 않으시고 경기도가 생계터전으로 딱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시군요. 자객 같은 질문을 던지려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자객 같은 질문 딱 질문 맞고 아 하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 참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경기도청의 임진강이라 불리는 사나이 임진 사무관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